경남 남해안에는 지금도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인 연육교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등 다양한 효과를 불러오지만 무작정 늘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효준규 기자입니다. 116세대가 사는 섬 산달도. 그동안 작은 섬이었던 산달도를 거제도 본섬과 연결하는 연육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길이 620m의 산달도 연육교는 모두 487억 원을 들여 오는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배를 타는 불편이 사라질 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섬과 섬 혹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는 산달도와 거가대교까지 경남 전역에 18개나 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리 건설은 환영이지만 경제적인 비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과연 수백억 원의 돈을 들여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0년 완공된 이곳 칠천도 연륙교의 경우 주민 수는 채 200명이 되지 않는데 다리 건설에는 500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측면에서도 섬이라는 장점을 약화시키는 등 마냥 긍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이제 섬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육지와 떨어져 있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섬에 대한 어떤 고유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조금 그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교량 건설로 인한 생태 환경의 파괴도 만만치 않은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륙교 건설을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표준입니다.